안녕하십니까. 경인교육대학교 박지연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연세대학교 안지은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로 발표 제목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어 그림책 어휘 및 문장구조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EFL 환경으로 교실 밖에서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매우 적은데요. 이에 따라서 수업 외에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접할 수 있는 일기 자료, 일기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및 재택 학습이 증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은 기존 교재의 재구성 및 보완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맞춤화된 언어 입력의 접근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연구에서는 아동들에게 친숙한 읽기 자료인 그림책을 영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독은 많은 읽기 자료를 학습자 스스로 읽으며 내용의 전반적 이해를 통해 읽기에 즐거움을 얻는 활동으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제2언어 읽기에서의 다독의 효용에 대해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휘 습득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다수 있었고요. 전반적인 문해력 향상이나 읽기 유창성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그리고 문법 지식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다독 교육의 실행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독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요. 또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 맞는 독서 지수 개발이나 학년별로 적절한 읽기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 및 제언이 있었습니다. 한편, 영어 그림책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에, 또한 다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난이도가 통제되어 있는 단계별 읽기 자료를 선호하고, 그림책은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쉬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림책의 읽기 자료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사들의 인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그림책은 언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도 의미가 전달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읽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책 나름으로서의 읽기 자료로서의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국어 습득 연구에서도 이 그림책을 통해서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문해력이 촉진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그림책에는 일상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그런 발화, 언어에 비해서 문법적으로 더 복잡한 구조가 사용되고, 또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어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문해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 그림책을 초등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읽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림책이나 아동 문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여서 저희는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그림책을 분석하고자 했고, 많은 연구에서 어휘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을 한바 있는데, 앞에 모국어 연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그림책의 효용은 어휘 습득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언어 입력보다 복잡도가 높은 구문에 노출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구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림책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휘와 구문의 복잡도를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어휘 지침과 문장 형식 지침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교육과정 어휘와 영어 그림책의 어휘가 얼마나 일치율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했고요. 일치하지 않는 어휘 같은 경우에 그림책에 등장하는 어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 형식 지침을 기준으로 볼때 예시로 제시된 그런 문장들과 영어 그림책에 나타난 문장의 복잡도를 수치화하여 비교해보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먼저 영어 그림체의 코퍼스를 구축을 했는데요. 영어권 국가에서 출간된 107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전자 문서로 만들고 코퍼스 분석을 실행하였습니다. 107권의 그림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선호도와 접근 가능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의 판매 순위, 그리고 국내 전자도서관에서의 대여 순위 등을 바탕으로 국내 학습자들에게 선호되는 동화책의 목록을 살펴보고자 했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 등도 참고하여서 겹치는 그런 목록을 중심으로 107권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림책은 텍스트 파일로 타이핑해서 저장을 했고요. 분석을 위해서 그림책의 어휘, 그리고 문장 수준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텍스트 난이도 지수인 에토스 북 레벨에 따라서 수준별 분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레벨은 0 레벨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미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각 레벨별로 텍스트 수와 코퍼스에 포함된 단어 수는 해당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어휘 분석과 구문 복잡도 분석은 코퍼스 기반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어휘 분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어의 일치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신동광 교수님의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 파일을 웹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목록 파일은 교육과정 초등 권장, 중등 권장, 진로심화 권장, 어휘 목록과 제외된 외래어 예외 어휘 고유명사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무료 배포 프로그램인 엔트워드 프로파일러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기준 파일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 파일의 어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분석 대상 중에 하나였던 Don't push the button이라는 텍스트의 어휘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텍스트의 어휘가 각 교육과정, 초등 권장, 중등 권장, 진로 심화 권장 목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 레벨 1 같은 경우 77.3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결과는 초등 권장 어휘 목록에 나와 있는 목록과 이 텍스트의 어휘 토큰이 77.3%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장 복잡도 분석은 구문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인 Second Language Syntactic Complexity Analyzer라는 툴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웹 기반 프로그램 버전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분석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창에 텍스트를 붙여 넣으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복잡도를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매저들과 그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별로 구문 복잡도를 수치화하여 분석을 하였고, 이를 레벨별로 평균을 내어서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활용한 복잡도 수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12가지의 수치를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장의 길이를 알려주는 척도인 mean length of clause, mean length of sentence, mean length of t-unit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을 하였고요. 또 subordination measure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coordination measure 세 가지도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명사구의 복잡도 그리고 한 t-unit당 동명사라든지 투부정사 등 동사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어휘 분석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석한 그림책의 어휘는 종류로 보았을 때 50% 정도는 초등교육과정 권장어휘에 포함된 어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큰으로 보자면 80% 가까이 초등 권장어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초등 권장어휘를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학습자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어휘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읽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석 기준 파일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도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어휘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초등 권장, 중등 권장, 그리고 진로 실무한 권장 어휘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외래어나 고유 명사, 예외적인 뭐 숫자 등을 제외하고도 다음과 같은 어휘가 그림책에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많은 경우, 특히 낮은 레벨의 그림책의 경우에는 감탄사, 동식물, 의성어태어, 구어체 등의 어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탄사의 사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 쉬 이런 등의 그런 감탄사가 이야기에 생동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고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나 뭐 문맥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이니만큼 아이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동식물 관련 어휘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문에 보시면 crawl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어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동식물 관련 어휘는 아동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소재이기도 하고 주로 등장인물과 관련된 어휘이기 때문에 사파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성, 의태어 의 다양한 활용도 특징적이었는데요.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그림과 같이 활용이 되어서 굉장히 이야기에 생동감을 부여를 해주고요. 그림과 맥락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구어체 어휘도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파파, 마마, 멈 등의 주로 아빠나 엄마와 같은 가족 관련 어휘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문어체인 교과서 텍스트에 등장하지 않지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교수 대상이 되지는 않아도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림책의 주제가 다양한 국가나 문화를 담고 있는 경우에 간혹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어휘가 등장하는 경우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이는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단어가 네덜란드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조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것들도 내용 이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관련 어휘도 다수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롤리팝, 블루베리, 망고 등 아동학습자에게 이미 친숙한 소재인 경우가 많았고, 과일 이름 등은 이미 외래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어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주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문 복잡도와 관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문 단위의 길이와 관련한 수치들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왼쪽 표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권장 언어 형식과 관련된 수치들이 모두 나와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에는 초등과 현재 그림책 코퍼스의 결과만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본 결과, 초등 권장 언어 형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살펴본 그림책의 레벨 0과 1 사이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영어 그림책의 구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나와 있는 수치인 mean length of sentence, 문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 권장 언어 형식의 경우에는 5.4 단어 정도였고,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4.24,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6.26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3, 4학년분의 문장, 언어 소재는 단위 문장당 7낱말 이내, 3, 4학년의 경우에, 5, 6학년의 경우까지는 9낱말 이내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이것에 비추어 볼때 영어 그림책의 문장 길이는 초등 권장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subordination, 종속절과 관련된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수치는 전체 절에서 종속절이 차지하는 비중 혹은 전체 T유닛에서 종속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결과를 살펴보시면 먼저 초등과 중등을 비교해 보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갈때 굉장히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레벨 1부터 초등 수준을 조금 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단계별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레벨 0에서 레벨 2 정도까지는 초등과 중등 사이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oordination, 등위 접속과 관련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들에서는 학교 급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교과서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언어 형식 예시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 예시문에서는 앞에서 나와 있다시피 등위 접속사 and, but, or 등으로 연결되는 문장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언어 형식 예시문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림책 코퍼스를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등이 접속에 그런 구멍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증가가 다른 수치들만큼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omplex nominals. 어떤 다른 수식어가 붙는 명사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혹은 VP, verb phrase, 한 문장 안에 동사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와 관련된 수치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과 중등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레벨 간의 점진적인 증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레벨 0과 레벨 1 정도의 수준이 초등과 중등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결과를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그림책의 어휘는 수준별로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초등 권장 교육과정의 어휘와 80% 내외의 토큰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어휘의 경우에는 감탄사나 의성을 태어, 구어 표현 등이 다수 나타나서 교과서에서는 문어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접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언어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문장 복잡도의 경우에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초등 권장 언어 형식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초중등 간 통사적 복잡성의 차이가 크다는 기존 연구 결과,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초등, 중등 학교 급 간의 문장의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살펴봤을 때,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격차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완충적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연구여서 분석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이나 코멘트 남겨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